부산시가 기습 철거한 노동자상을 시민단체에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철거 닷새 만에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노동자상 반환과 원탁회의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노동자상 기습 철거로 인한 시청사 농성 사흘째.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교섭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 노동시민단체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시민 100인으로 꾸려진 원탁회의가 노동자상이 세워질 자리를 정하고 설치를 맡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를 추진기구로 하는 강제징용 노동자 건립을 위한 부산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한다.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선 시민사회 구성체인 노동자상 건립특위와 시의회가 협의하고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있는 노동자상은 즉각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기습 철거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모금을 하고 마음을 모으신 시민 노동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건립특위는 당연한 결과란 입장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상이 길 위에 방치되지 않고 건립 취지에 맞게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통된 취지였고요. 이 큰 방향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교섭이 타결되면서 시민단체가 그동안 시청 로비에서 진행해온 집회와 농성은 사흘 만에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양측 합의로 철거 사태는 일단락된 상황. 하지만 일본 영사관 주변 노동자상 설치를 두고 역사의식 고취와 외교 마찰이란 엇갈린 시각이 공존하고 있어 원탁회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